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증시가 꽤나 많이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장은 이 솔림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사실 2차전지 너무 좋은 성장성이 높은 섹터였다는 건 누구나 다 아셨을 것 같고요. 좋은 주가 랠리 펼쳤고요. 지금은 좀 어느새 또 조정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성장률이 폭발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완만한 성장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부터는 크게 밀리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지만 코인테크, 탑머티리얼 좋은 실적 났기 때문에 실적 나와주는 기업도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핫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종목들만 가고 있죠. 너무 소외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그런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빠르게 올라간 종목들은 또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즐기시고요. 그게 아니시라고 하신 분들은 다음 타자. 결국엔 저는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휴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끝나고 수요일날 시장을 보게 되면 꽤나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신 지수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상반기 실적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별적인 접근도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 테마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또 다른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식헌터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죠? 다음 주 시간까지는 예. 지금 그동안 얘기 드렸던 황금 주도주 중에서 2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만 쏙쏙 뽑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4개 종목 좀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에도 4개 종목 다뤄서 한 총 8종목 다시 한번 리뷰 갖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은 기업은 어떤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을 다시 읽어내다라는 좀 캐치프레이즈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좀 네 개 종목 좀 리뷰 갖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주식헌터 1강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얘기 드렸던 기업이 파수와 윈스라는 이제 보안주들, 그렇죠? 예, IT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도 이 보안이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드렸고 아무래도 이 연말 쪽에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많이 그리고 또 연말에 ISMS라든지 PIMS라든지 그런 보안 인증들을 받아야 돼요. 특히 이제 통신업법으로 300억 이상 매출을 거두는 기업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기업도 있고요. 아닌 기업들은 이제 기존 기업들은 다시 한번 또 재인증을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가 좋은 성수기입니다. 하지만 윈스라는 기업은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보면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약 2배 정도 실적을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윈스라는 기업도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요. 그만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섹터를 좀 보신다고 했을 때는 내년 1월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해 이제 사업보고서는 제출되는 기간이 90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4분기 성수기니까 4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 기간 3월 말까지 또는 그 앞까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되는 섹터와 업종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우선은 보안 기업이 뭘까요? 당연히 이제 해커들이 침입하는 루트를 사전에 좀 침투를 하는 걸 차단시키는 부분들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 해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모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하겠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이제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후 조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빌드업을 시키고 완성도 높여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이 침입 방지 이런 쪽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게 주요 캐시 카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정보보안 쪽에서 그렇죠? 침입 방지에 대한 부분들, 공격 방어들, 뭐 디도스 방어들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20% 성장했는데 지금부터 좀 열심히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클라우드라든지 타사 정보보안 솔루션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배씩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존 캐시카우 플러스 새로운 사업군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인가요? 클라우드 쪽이에요. 클라우드 쪽.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 서버가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일 텐데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데이터들이 특정 PC나 태블릿 PC나 모바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버 쪽에 다 업로드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서버 업로드, 그걸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침투가 당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를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인수라는 기업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거는 이제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선 주문들이, 이게 선 발주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나왔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은 사실 보안 섹터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윈스, 안넴 요 두 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밑에 좀 빨간색 볼드체로 되어 있는데 계절적 성수기로 들어가는 4분기 갈수록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다. 그 중에서도 2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도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좀 뉴스를 통해서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저는 실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 테크니컬한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좋은 자리에 사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신대가 통해서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업들 바로바로 또 어닝 시즌인데 제가 종목도 계속적으로 많이 공유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려면 채널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네, 카메라에서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보내주시면 채널에 제가 뭐 시황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보셔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검색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문의 남겨주세요. 그럼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좋은 실적 발표한 리포트 자료들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무료입니다. 예, 오셔서 다 이용하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꼭 두 가지 통해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케이락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이제 조선기자재 피팅밸브에 해당되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30억에서 45억 정도 나는 회사인데 이번 2분기 때 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성장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도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을 잠급니다. 그러면은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를 못 보내요. 이걸 이제 무기화시켜서 유럽을 협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천연가스가 나오는 지역들, 뭐 카타르도 있을 것 같고요. 북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천연가스들을 나를 수 있는 배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조선 선박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조선 주들 보게 되면 실적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중 이제 뭐 탑은 삼성중공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기자재들도 많이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디케이락 같은 경우는 조선 섹터에만 한정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이제 NGV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이제 천연가스 버스 있잖아요. 그죠? 천연가스라는 게 사실 완벽한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 화석연료 대비해서는 그죠? 이 탄소 배출이 덜하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 넘어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 있는 중요한 브릿지가 되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 쪽으로도 많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자동차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이 전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를 만들 때는 굉장히 되게 마이크로, 좀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가스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 회사가 또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2분기 대부분 기업들 실적, 소위 말하는 주구 썼습니다. 일부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긴 했을 텐데 그 부분 제 노란톡 계속 얘기 드릴 테니까 오시면 될 것 같고 채널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디케리아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조선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업종 살아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더욱 강화될 거라는 부분들, 그리고 모빌리티도 하나의 축으로, 그리고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디케락이라는 기업의 하나의 또 중요한 실적 섹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케락이랑 조금 전에 했던 윈스 좀 얘기를 드려봤는데 실적주들은 실적이 다시 나오면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얘기 드렸을 당시보다 주가도 많이 안 밀렸어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 경직성 튼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겠고요. 사실 이외에도 너무너무 얘기 드리고 싶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매주 주식 컨터 시간으로 약 20분 정도 시간만 좀 할애를 해서 방송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거나 좀 더 오셔서 다이내믹하게 전문가님 말하는 기업들 과연 좋은지 저를 오셔서 검증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채널 추가하시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검색기도 좋습니다. 뭐 검색기가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이 다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적주들 보셔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채널 추가하셔서 문의 남겨주세요. 그럼 될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예요. 네. 하단에 보면 QR코드에 이제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네. 채널 추가가 되고요.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 안 들어가셔서 파란색으로 된 줄이 있을 겁니다. 뭐 스팸 아니니까 걱정 없이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고요.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이라든지 뭐 검색기 드리는 방법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실적주 받는 방법들 다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으로 최종적으로 장 열리는 시간 동안에 답변 드릴 테니까 꼭 채널 추가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기업을 좀 얘기 드릴 텐데요. 이 보면 실적 얘기 드릴 때 가운데 써 있는 글자들이 똑같아요. 그죠?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그죠? 근데 저는 여기 하나의 플러스 알파를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사상 최대 실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돈을 번 게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 스탠스와 기조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CAGR, 제가 이제 실적 데이터 얘기 드릴 때 CAGR이라는 얘기 드리잖아요. 이게 뭐죠? 뜻이?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이런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DNA가 매우 매우 강한 회사들이라고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3분기에도 그리고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제가 황금주도주 리뷰를 드리는 종목들은 꼭 관심 있게 보셔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죠. 그렇죠? 9월이 끝나면 저 11월 중순까지 그렇죠? 6, 7, 8 그렇죠? 10월 중순까지겠네요. 10월 중순까지 반기 보고서 또 다시 한번 제출할 텐데 매우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3분기가 지나게 되면 한 해 실적 농사의 4분의 3을 하는 거잖아요. 75%를. 그럼 결국 75%의 확률을 가지고 연간 실적을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기까지 좋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은 하반기까지도 좋은 실적을 낸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이기 때문에 뭐 멀티플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싸짐으로써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업들만 하셔야지 덜 다치고요. 그리고 더 높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TNL이죠. 이 기업은 제가 이제 인터로즈와 TNL을 같이 얘기 드렸었는데 그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포인트가 하나가 뭐였냐면 수출 매출 비중이 커진다는 거였습니다. 이 회사도 2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이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처음으로 분기 100억을 넘었습니다. 분기 100억에 또 25% 더 넣어서 126억 원은 됐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실적은 52.3%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기업이고 보게 되면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포인트 중에 뭐였냐면 고마지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하이드로 콜로이드 이 부분에 대한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배합 기술이 뛰어난 회사다. 그렇죠? 갑 회사한테 그래서 전반 고객사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슈퍼 을 회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가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창상 치료제 관련된 제품에서 1등 기업이라고 드렸고 그 기업이 히어로 코스메틱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중국향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관심 있게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유럽향이에요. 유럽향. 그래서 유럽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발주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배합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고객사로부터 러브콜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배합 기술력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표 보게 되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고마진 제품군의 비중 확대가 될 거고요. 이 뜻은 뭘까요? 그렇죠. 매출액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고마진 제품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커진다. 이 뜻은 다시 얘기해서 EPS가 커지고요. 그렇죠. EPS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라고 했을 때는 멀티플이 싸지게 되는 거죠. PER이 싸지는 거죠. 그렇죠. 주가 수익 비율이 싸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메커니즘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한데요. 이런 메커니즘 모르고선 투자 못해요. 그런 분들의 자주 반복되는 악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뭘까요? 나는 기술적으로 포지션 좋은데 들어갔어. 나 5% 손절 잡고 들어갈래. 이런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 뭐 저는 이제 뭐 이번 주에 부분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상지카일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시총도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요.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 노란톡에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근데 이번 주에 상한가한 이유가 뭘까요? 폭발적인 2분기 실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실적이란 부분도 같이 겸하셔서 공부를 하셔야지 기술적 분석이라는 툴도 빛날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이제 한 3주 단위로 계속적으로 강의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제가 강의 드리는 기업을 통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같이 접목시켰을 때 이런 기업들을 진짜 목표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주식시장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리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셔서 남들이 알려주는 그런 카더라 정보들 의미 없고요. 그런 거 정보들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오셔서 제대로 된 공부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하는 방법 중에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는 QR코드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채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하시면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던 다양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제가 픽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시는지를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고요. 예, 영업이익이 80억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4월 달에 어마어마한 개파락이 한번 있었어요.
유상 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그 유증이 또 주주 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주주들한테 손을 벌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갭을 메꾸면서 올라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왜 계속적으로 우주 비행 이런 것들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더 이상 이제 지구 안에 한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주 시장까지 뻗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 결국 그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시도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회하는 실적 냈고요. 분기 최대 매출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매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부 관련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받았던 부분들이 슬슬 납품이 되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 또 고객사 중에 하나가 이제 원해평 매출도 이제 상반기는 약 210억 정도 되는데 3배 정도 늘어난 600억 정도가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산 쪽을 딱 두 개로 나눴어요.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이냐 아니면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냐, 대신 멀티플이 싸냐. 저는 후자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싶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현대로템이나 인텔리안 테크예요. 우선 멀티플은 상대적으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RG 넥스원보다 높기는 하지만 성장성이 그에 대한 고 밸류에 대한 평가를 다 불식시키면서 주가는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셔서 많이 많이 좀 공부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황금 주도주 얘기 들은 종목들이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예, 그런 종목이었으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허접한 기업들 안 해드려요. 재무 안정성 좋고요. 실적도 성장하는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로 트레이딩 하시면 좋잖아요. 기왕지다. 단타를 치다고 하더라도 실적 좋은 기업을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또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누르면 채널 추가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문자 회신이 갑니다. 그래서 문자 함 들어가셔서 내용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그렇죠? 검색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 검색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 꼭꼭 해주셔야지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를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요. 실적에 집중하는 투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수 어떤 개별 기업의 주가 흐름이 아니라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분석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한 달만 또는 두 달만 지나 있어도 그런 종목들이 계좌를 불려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2번째 오늘 주식 언덕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